환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의 여러 승전 중에서 일본 수군을 완전히 박살낸 대첩인 한산도 대첩이 있었습니다. 때는 1592년으로 선조 25년에 해당하며 일본군이 바다를 통해 전라도 쪽으로 진격하기 위해 많은 함선을 동원했지만 이순신의 전략으로 통쾌하게 격파했습니다. 지금의 거제대교 아래쪽에 위치한 좁은 해역인 견내량이라는 곳이 배경이 되어 견내량 대첩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한산도 대첩의 승전 소식을 듣고 선조조차도 매우 기뻐하며 이순신에게 상을 내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투의 임하는 이순신을 비롯한 이역기와 원균이 모인 연합함대의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이는 이순신 평전과 일본 참모본부에서 펴낸 일본전사 조선역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이순신의 전라좌수군, 이역기의 전라우수군, 원균의 경상우수군 등 3군의 연합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모였습니다. 일본군이 견내량 쪽에 많은 함선들을 포진해두고 있었고 전투에 임하기 앞서 이순신을 주축으로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정박해 있는 견내량은 좁은 해역이고 수심도 낮고 암초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조선수군이 전 함선을 동원해서 들어갔다면 오히려 불리했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전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조선수군은 대선 59척에 소선 50여 척, 일본은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이 13척 등 73척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척이 넘었던 조선수군이 한 번에 좁은 해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선의 함선끼리 좌충우돌 하게 되어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우리 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적들을 바다 쪽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이미 조선수군에게 여러 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유인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전략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작정 뛰어들어가 공격하자는 원균에게 병법도 모르는 장수라고 여기며 답답해하는 이순신이었습니다. 전략회의를 마치고 전투에 임하는 조선수군의 모습을 이순신이 선조에게 올렸던 장계의 내용도 보태서 보겠습니다. 이순신은 우선 판옥선 대여섯척을 선봉으로 세워 견내량 안으로 진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수군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모습으로 전함들이 대열을 갖추어 있던 것입니다. 그 중앙에 거북선이 있었고 좌우로 판옥선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선봉 진영이 견내량으로 진입하며 공격은 하지 않고 다시 도망쳐 나오는 것처럼 하여 선수를 돌려 물러나자 일본군은 더욱 기세 넘치게 추격해왔습니다. 이때 이순신이 여러 장수에게 명령합니다. 좌우에 포진한 함선들에게 전속력으로 움직여 적선의 후방을 차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북선이 돌격을 시작했고 학의 날개를 편 듯한 모양의 진영이 일제히 진격하게 됩니다. 조선수군의 진영 안에 갇힌 일본군에게 좌우의 판옥선에서 함포를 발사하여 적선을 차례로 파괴합니다. 맹렬한 조선의 공격에 기가 죽은 일본군이 도망치려 했지만 조선의 모든 군사의 기세가 올라 서로 앞다투어 돌진했습니다. 기세가 오른 조선군이 화살과 함포를 교대로 쏘아대니 그 기세가 마치 태풍이 불고 천둥이 치는 듯 했다고 합니다. 망망대해의 전투에서 육지에서의 전투처럼 지형지물을 이용해 은폐 엄폐가 불가능했기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를 맡은 이후 많은 훈련을 해왔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임하며 벌인 이 진법의 이름을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순신이 펼친 학익진법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발상해낸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1대1로 싸울 때 진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준비한 것입니다. 좁은 해역에서의 전투에 임하며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들을 유인해내 포위한 전술을 펼친 한산도 대첩은 군사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전투입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승전 소식이 선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답이 없는 장수인 원균을 총애하는 선조마저 기뻐했고 이순신이 펼친 학익진법을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신하들도 지금까지의 해전 중 역사의 길이 남을 가장 빛나는 쾌승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에 이순신에게 상을 내리자 제안했고 선조는 정헌대부의 품계를 상으로 내리고 글을 내려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군은 이틀 뒤의 전투에서 다시 조선수군에게 격파를 당했고 해전 금지령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산도 대첩의 승리 소식이 퍼지면서 의병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고 이후 전투에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수많은 승전 중 하나인 한산도 대첩은 이렇게 짧게 돌아봐도 뛰어난 전술이 빛났던 훌륭한 전투의 기록입니다. 아직도 많은 전투를 이어가는
임진왜란의 긴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